오늘 새벽 대구에서 3인조 강도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순식간에 돈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범행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남산동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새벽 3시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이 들어옵니다. 잠시 물건을 고르는 듯 하던 이들은 계산대로 걸어가면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강도로 돌변합니다.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빨리 금고를 열라고 재촉합니다. 이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또 한 명이 들어와 금고와 서랍까지 모조리 틀어가며 돈을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종업원의 눈을 가린 뒤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게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주변 불량배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